우리 오늘 굉장히 모두 전원 다 출석을 했기 때문에, 자, 기분 좋게 이거 영상을 남깁니다. 오늘 이제 이 모두신 분들은 이거 관계사 관련된 거 설명, 우리 또 착실하게 나온 지호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번 그 관계사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중점적으로 하게 될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계대명사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들 요새 그 어법 시험 같은 거, 어법 문제풀이 하면 많이 나오는 그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관계대명사가 아닌 관계부사를 좀 정리를 할 거고. 그럼 이제 나중에 이 관계부사랑 관계대명사의 차이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어떨 때 쓰고 어떨 때뭘 쓰는지. 자, 그리고 이제 이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 벌써 딱 들은 순간 아는 분도 계실 거고. 이거 우리가 몇번 하고 문법 시간에, 아니, 그 문법 문제풀이 할 때만 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복합 관계사라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오늘 다룰 건데, 마음껏해서 내 얘기를 다 나가고 싶은데, 사실은 그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왜냐면 이게 정리를 한번 딱 끊어가지고 문제풀이하고 할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상황상. 자, 일단 뒤에 가볼게요. 관계사라는, 왜 관계사라고 쓰셨느냐? 관계대명사라고 쓰지 않고. 자, 이거 용어는 아시다시피 관계사에는 관계, 대명사와 그 다음에 우리가 후반부에서 배우는 관계 부사 있죠. 이두 가지의 거를 다 한마디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사란 말을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사란 말을 쓰게 된 거고, 그러니까 관계사란 말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올 때 그거는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통칭하여서 부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관계대명사에서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내 기억에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걸 많이 나왔었던 그 다의 그 어떤 그 파트이기 때문에 아주 새롭진 않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주로 다루는지 한번 개념 정리를 우리 하고 갑시다. 자, 관계대명사라는 거. 말 그대로 이거는 두 개의 문장을 일종의 어떤 거,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관계대명사라는 걸 이용하여. 자, 뭐, 그렇게 해서. 자, 근데 여기에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연결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두 문장의 공통된 부분이라는 게꼭 있어야지 연결이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다른 문장들 뭐 and나 뭐 or나 이런 다른 접속사들은 그런 게 필요 없지만, 관계대명사라는 거 반드시 두 문장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두 문장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러한 접속사 역할을 바로 관계대명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이두 문장의 공통된 부분이라는 것을 자세히 들어가서, 그 중에 우리가 앞 문장의 이 공통된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먼저 선자, 앞 선자를 따서 선행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이 선행사가 없으면 관계대명사 이제 못 만들어요. 자, 물론 이제 없이 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뒤에서 what을 배웠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그 중에 이 선행사라고 하는 게 사람인 경우가 있고, 크게 나눈다면 사람이 아닌 두 번째 사물 또는 동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선행사가 우리가 크게 이렇게 나누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that은 우리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관계대명사가 사람인 경우, 여기 문장을 우리가 기본부터 할 필요 없으니까 선행사 부분만 체크할게요. someone 두 번째 문장도, 자, many relatives. 세 번째는 a person. 각각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그 단어 바로 앞에가 이렇게 선행사 위치에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선행사라는 게이 뒤에 문장이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선행사 겹치는 부분 생략을 하죠. 그게 각각 어디 부분이냐? 지금 여기는 보다시피 동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이 앞에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내용이 이 someone과 겹치는 단어가 생략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라 부르죠? 이걸 무슨 격 관계대명사 부르죠?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자, relatives랑 우리가 친척입니다. 그런데 relatives니까 여러 명으로 친척들이겠죠? 자, 뒤에 문장을 봤더니, 주어는 존재하고 있네요. I, 동사. have, 근데 이것은 현재 완료니까 have never met까지가 동사라고 우리가 취급을 해야겠죠. 결코 만나본 적이 없는데 누구를 만난 적이 없느냐라는 이 뒤에 목적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앞에는 relatives라는 것과 이 뒤에는 이 생략되어 있는 바로 이 부분은 바로 목적어 자리에 생략됐기 때문에 이 단어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적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책에는 이제 원래는 whom이 맞는데 whom에다가 이렇게 who라고 대체 쓸수 있다라고 우리가 하지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는 whom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꼭 넣어 놓으셔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걸 후로만 우리가 기억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 부분 중에 전치사가 앞으로 오는 그런 문장이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그것보다 사실은 많이 다루지 않은 게이세 번째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자, 겹치는 단어를 뒤에서 찾으려고 봤더니, 일단 주어 자리가 비어있네? 아, 있어요, 주어가. job은, 그 다음에 decorating, 동사, 뭐뭐이다라는 동사. 그리고 집을 houses 집들을 일종의 꾸미는 것이 그의 직업입니다라는 말로 이때는 보호입니다 보호. 일단 주어 동사 왜 들어가 있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관계되면서 뭘 써야 되는지 애매하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 person이 들어갈 자리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이유는 왜 하나의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처럼 어떤 부분의 큰 틀이 하나 사라진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 job인데 누구의 job이냐 그 사람. his라는 이런 식으로 뭐가 소유격 소유격은 여기서는 이 소유격이란 것은 이 자체가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할수 없습니다. 그죠? 얘는 그것이 반드시 꾸며주는 뒤에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다 보니까 얘가 빠져도 나머지 명사 부분 남아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쓰이는 경우 우리가 이런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는 whose를 씁니다. 자 이렇게. 이게 일종의 사람이 선행사인 경우에 쓰이는 거. 굉장히 낯이 익고 정리만 하는 거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죠. 두 번째. 사람이 아니고 사물인 경우나 또는 동물인 경우인데요. 색깔을, 여기는 films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the digital camera. 전부 동물이 아니고, 뭡니까? 그냥 뭐, a chair. 등등등. 자, 그런데 여기는 이따 한번 설명을 내가 꼭 해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자,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 아니,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하죠. 그런데 선행사가 사람으로 쓰이는 경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바로 후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나 동물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후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가 거기에 보면 오브위치라는 걸 쓴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뭐야? 오브위치는 도대체 된통 모르겠네. 자, 그럼 오늘은 이 오브위치가 왜 만들어졌고 이게 왜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쓰이는지 그것도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사물인 경우만 이걸 왜 쓰는지에 대해서 잘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그 이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제외한 자, 주격. 여기 보시면 똑같죠? films라는 이 선행사가 뒤에 문장에 빠진 자리가 뭔가 봤더니 일단 뒤에는 동사 make로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주어가 지금 생략돼 있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바로 또이 make입니다. 왜? 이 앞에 빠지는 이 선행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여기서 빠졌잖아요. 근데 이 선행사 보다시피 뭡니까? 복수명사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가 만약에 films라는 이걸 대명사로 바꿨습시다. day라는 형태로 이 film이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갔다 하면 뒤에는 당연히 동사는 뭐가 됩니까? 복수형 동사인 make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자리를 우리가 시험 때는 makes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맞냐 틀냐는 물어보는 그게 일종의 뭡니까?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를 물어보는 그러한 시험들이 꽤 많이 나와요. 잘 알고 계시게. 어쨌든 여기에 사용되는 이 which라는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없는 부분이 주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 자, 두 번째는. 자, 이 디지털 카메라라는 건 지금 하나죠. 하나입니다. 하나. 그 디지털 카메라를 보여줘라. 그런데 뒤에 문장 봤더니 당신이 주어 샀었다. 언제 샀는지, yesterday. 뭘 샀는지가 빠졌죠. 바로 이 목적어 자리가 지금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위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보시다시피 사물인 경우는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모양이 똑같아요. 그죠?
물론 사람인 경우는 who와 그 다음에 whom을 쓰지만 역시 여전히 who라는 형태로 쓸수 있다는 건 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a chair입니다. 그죠, 앞에 문장에. 나는요, 우연히 어떤 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부분이 뭔가 봤더니 빠진 게, 잘 보세요. 다리가 was broken, 부서져 있었다. 자, 그러면 이 chair라는 게 앞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leg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것의 다리가 라는 말로 its. 요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its. 그것, 으라는 소유격이죠. 참고로 혹시 모르지 않죠?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랑은 전혀 다르죠. 이것은 it, is의 줄임말이고, 이것은 소유격으로 그것, 으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자리에 it라는 게 빠져 있으면 결국 이거는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이 주어의 한 부분이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아니, 소유격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소유격이. 그래서 얘를 빼고 대신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후수를 쓴. 어찌 보면 이거는 앞에 남았던 이 사람이 쓰였던 이 후수와 별 차이가 없죠.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설명하려는 건 그게 아니고, 바로 이 of which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할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조금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냥 조그맣게 적어 드릴게요, 하나. 문서에다가. 자. 이, 뭐, 우리 나와 있는 되도록이면 그걸 그대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 우연히 앉았다 그랬죠? 자. 앞에 부분. 나는, I. 자. 이 happened라는 단어. 지금 happen to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happen이라는 단어는 뭐 발생하다는 뜻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happen과 to가 붙은 뒤에 동사 원형이 쓰이면, 그러면 이것은 우연히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럼 I happened to sit on a chair라고 쓰겠습니다. 난 우연히 어떤 한 의자 위에 앉았다. 자, 이런 문장. 자, 좀 글씨가 좀 너무 이상하네요. 체어 좀 바꿀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 체어를 내가 이렇게 선행사라고 잡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이것과 연결되는, 이게 1번 문장이라면 2번 문장은 조금 전에 우리 했던 것처럼 그것을, 자, 다리가, leg, was broken. 부서졌다는 이런 형태로 지금 얘가 이 체어랑 겹치기 때문에 얘를 빼버리고 그런 뒤에 우리가 이두 문장을 연결하는 관계대명사 여기에다 적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뺀 대신에 후수를 썼죠. 자, 그런데 뭐가 있냐면 두 번째 2번입니다. 사실은 레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영어에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죠? 그럼 이것은 그 자체로 소유격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소유격이란 말은, 자, 예를 들면은 이 자리에 이걸 쓰고 싶어요. 나는 이 앞에다가 그 의자, 으라는 말로, it라는 대명사가 아니고, 잘 보세요. 이거를 그 의자에, the chairs leg이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뭡니까? 이거를 소유격 만드는 방법이죠.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소유격을. 명사물, 사람인 경우 상관없죠. 만약 이 자리가 탐의 의자라는 탐스 체어,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체어라는 것은 사물이기 때문에, 사물에 이렇게 S를 붙이는 경우는 영어에 있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격이라 하는 게 반드시 소유격 관계대명사 만드는 두 번째 문장에 겹치는 단어가 이치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소유격을 쓸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는 이런 경우는 이중 소유격을 반드시 쓴다. 이중 소유격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뭐냐면, the leg, 뭐뭐, 으라는 말 기억나죠? 뭐뭐, 으.
The leg of the chair. 그 의자에. 자, 우리가 이렇게 어부가 붙으면 해석 어떻게 해서 보통? 뒤에 거 먼저, 앞에 그렇게 해석했죠. 이게 바로 이중 소유격이에요. 자, 그 의자의 다리가 was broken. 부러졌었다. 이런 문장이 나왔을 거예요. 자, 이렇게는 가능하죠. 이해되시죠?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한 이 chair라는 이 명사가 사물인 경우는 이 체어에 뭐뭐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잠깐 기다리시, 여기 정리 좀 해주시고. 자, 내가 잠깐 지금 방금 우리 이 교재의 부분을 확인을 했던 여기서는 더 체어가 아니고 그냥 어체어 썼네요. 어체어. 그냥 그 의자에 다리 하나가 부러졌다는 말로 하나라는 의미의 어로 바꿨네요. 그거는 안 봐서 확인 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과,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과 앞에 문장의 이제 뒷부분만 우리가 붙입시다. happen to 뭐뭐뭐 on a chair. 여기 부분이 지금 여기 윗부분 말한 거예요, 여기. 이 일이 왔다고 우리가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두 문장을 연결하는데 지금 여기 부분을 딱 지우고 이 자리에 어떻게 됐든 간에 관계대명사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쵸? 자, 그럼 뒤에 문장에 겹치는 단어가 뭡니까? 이 지금 문장에서는 바로 더 체어가 겹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법으로는 이더 체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략해야 됩니다. 그죠? 맞죠? 그러면 생략을 하고 대신에 뭘 해야 돼요?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겠죠. 근데 관계대명사 지금 보다시피 이 of라는 단어 뒤에 들어가는 얘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지금 얘가 생략됐어요. 그럼 무슨 격 관계대명사 써야 될까요? 당연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사물인 경우는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다 똑같이 뭡니까? 위치예요, 위치.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일단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 그책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 혹시 이 부분이 나와 있는지 내가 지금 책이랑 이원화를 안 해놔서 여기 일단 적었어요. 적으시면 책의 부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부분이 나와 있는지. 여기는 뒤로 뺐군요. 자, 이제 이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 책과 조금 다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맞다면 이 뒤에 문장은 좀 황당한 문장 형태예요. A leg of was broken. 이게 말이 되겠어요?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왜냐면 여기가 동사인데 여기 전체가 주어예요. 근데 주어의 한 부분이 아예 통으로 빠진 것도 아니고 of라는 전치사를 기준으로 뒤에 뭐가 빠져버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문장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뭐 해도 이렇게 쓰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 오브를 전치사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보낼 수 있죠. 어디로? 바로 이 자리로. 그러면 오브 위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책에 막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어렵게 말 나와 있지만 다른 거 없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오브가 있던 자리 뒤에 이 오브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그더 체어가 생략하고 났던 이 오브가 남아있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앞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of가 앞으로 간. 그래서 만들어진 형태가 of 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원래 있던 그 교과서, 아니 교재 내용 가볼게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내용이 보세요. 자, 바로 of 위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of 위치하고 위에 있는 이거 지우고 후스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 Whose는 그 뒤에 바로 명사를 적었죠. 왜냐면 얘는 지금 it라는 게 생략됐기 때문에 이 명사 앞에 관사 이렇게 붙을 필요가 없어요. on, on 같은 게. 하지만 of 위치를 써버리면 좀 얘기가 달라요. 왜? of 위치는 분명히 이 a leg 뒤에 of the chair라는 이게 지금 뭐기 때문에 생략됐기 때문에 얘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레그라는 형태의 뭐가 붙어야 돼요? 이 관사가 붙어야 돼요. 어가 됐든 뭐 더가 됐든
얘가 꼭 붙어야 돼요. 자, 요거 차이. 이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아, 선생님, 오브리치를 앞으로 보내지 않고 여기 놔두면 안 됩니까? 어, 가능해요.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두 개 문장을 연결해준다는 의미에 뭐가 없어요? 관계대명사가 없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콤마를 이용해서. 그럼 이게 해버리면, 이게 붙으면 이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야, 이때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우리가 왜 아까 말했던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배웠던 건 사람인 경우는 후수 하나인데 왜 사물인 경우는 후수도 쓸수 있지만 왜 of which를 왜 쓰냐? 요 두 가지. 요두 가지를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나중에 혹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이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하는 우리가 이게 있죠. 얘는 우리가 구어체에서 많이 쓴다 그러니까 대부분 말 영어로 얘기하는 것은 거의 다 대시 쓰지. 훈어 위치 잘안 쓰고 그냥 대시 다 써버려요. 귀찮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 소유격. 소유격. 아까 우리 뭐 했어? 소유격. 뭐 후수나 아니면 of which와 같은 이런 거는 대수 바꿀 수가 없어요. 소유격 안 돼요. 오케이? 소유격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대수로 대체할 수가 없다. 그럼 그 자리는 무조건 후스나 오브위치를 써야 됩니다. 자, 그 외에 대부분의 경우는 대수를 씁니다. 물론 우리가 이따가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다음 같은 경우 뭐 선행사가 사물이거나 사람이거나 설령 그게 주어로 쓰이던가 뭐 목적으로 쓰이는 건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뭐냐면 대수를 주로 쓰는 경우를 얘기 드립니다. 보통 어떠한 선행사가 띵으로 끝나는 경우 있죠. 이러한 경우는 보통 뭐 위치 같은 거 쓰지 않고 대수 씁니다. 근데 이거는 옛날 책에는 무조건 대만 쓴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데 위치도 씁니다. 위치도 쓸수 있어요. 주로 이걸 쓴다는 얘기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케이? 그런데 두 번째 거 봐보세요 이제. 여기는요, 선행사가 the man and his dog입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물이에요. 동물이었어. 동물, 사람, 사물 취급을 합시다. 그럼 이때는 위치를 쓰겠어요? who를 쓰겠어요? 안 되겠지. 이때는 that 아니면 쓸수 없어요. 이건 that만 씁니다. that만 쓰인다.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도 that만 쓰는 경우인데, that만 쓰는 이유가 이 선행사에가 뭐가 붙었냐면, 보세요. The first와 같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소수 있죠, 소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거. 또는 우리 여기 책에 나와 있네요. 최상급이 붙거나 아니면 소수가 포함이 되는 경우. The best friend that 쓰지 뭐 who라 쓰지 않아요. 이렇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는 지금 이 the man이 여기 man이 선행사인데 이 man을 수식하는 단어가 이렇게 소수가 오거나 아니면 최상급이 쓰이는 경우는 that만 씁니다. 이해되신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도 역시 선행사는 person인데 그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the only라는 단어 또는 the very라는 단어 the very는 바로 그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는 the last 마지막이라는 단어 이러한 것들이 선행사 앞에 붙어있다면 그 뒤에도 반드시 that만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굳이 따지면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위치로 바꿀 수 있지만 4, 5, 6번은 대수로만 that만 쓰이는 경우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쓰이는 경우고 그 아래 보면은 참고해서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선행사가 this나 대신 경우야. You must find 다음에 대수를 썼어. 그런데 그 뒤에 만약에 관계대명사 대수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진짜 이건 이상한 문장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무리 우리가 대수를 좋아해야 될 때는 사람 아니니까 위치로 바꿔서 써야 되겠죠. 라는 거.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고 잠깐 우리가 이거 한번 녹화 끊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